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흠이 없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완전히 불완전해졌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언어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불완전해진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최초로, 최고로 찾아온 감정, 그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거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침체되어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그런 위협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협 요인 속에서 어떤 면에선 원치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모두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그 속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해악이 어떤 건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넘을지, 어떻게 그 두려움의 동굴을 벗어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기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 300년에서 한 350여 년 됩니다.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기간에 12명의 사사가 일어납니다. 족장 넘어 왕 대기 사이에 이제 사사들이, 심판관들이 이 나라를 이제 구하고 통치하고 이러는데 12명의 이 사사 중에서 몇 번째 사사냐면 다섯 번째 이제 사사로 역사를 합니다. 이 기드온과 삼손이 가장 많이 분량이 나오는 그러한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사가 힘이 세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반면에 오늘 이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아직 사사는 아닙니다.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는 거죠. 이 기드온은 상당히 힘이 없고 비겁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포커스인데 기드온을 왜 비겁하다고 할까? 오늘 이제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입니다. 11절에 보면 기드온의 상태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자 가더니. 포도즙틀에서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곡식을 타작한다 하면 대부분 다 어디서 하겠습니까? 넓은 마당에다 촥 뭐 깔아놓고 거기다 뭐 도리깨질을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넓은 마당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냐면 포도즙 틀에서. 여러분, 포도즙 틀이라는 게 아무리 커도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두세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마치 잎을 밟듯이 그렇게 포도를 밟으면서 즙을 짜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또 이런 나무로 제작된 포도즙들 말고 돌을 깎아서 이렇게 돌의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위가 움푹 들어간 곳 이런 곳에 이제 포도즙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원은 나무로 만든 그런 공간 위에서 서서 막 밟는 그러한 포도즙틀이 아니고 바위 사이에 움푹 패인 곳에 포도즙을 모으는 그 포도즙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넓더라도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좁게 움푹하게 들어간 그곳이 얼마나 넓으면 넓겠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기도원이 왜 그래야만 할까요? 말씀에 보면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왜 기도원이 그러고 있는지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알리지 아니하려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모르게, 미디안 사람 안 보이게 혹시 누군가가 미디안 사람에게 신고할까 봐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이 왜 미디안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그 사회적, 군사적 그런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을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떤 상황인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 점령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아예 멸하기로 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뺏어가고 소유물을 완전히 다 자기 것들로 가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여러분 파종할 때는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봄철이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나릇나릇하게 일어날 그때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미디안 군사들, 백성들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짐승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것 다 먹어버리고 다 가져가버리고 짐승들 다 뺏어가버리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없애고 하는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먹을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봄에 씨를 뿌려서 한 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파종할 때 올라와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전부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두려움을 갖고 노이로제 걸리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들이 습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7년째 계속 이렇게 죽이려는 멸하려는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이걸 반복 당하다 보면 공포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있었던 겁니다. 호도적들에 들어가서 누가 볼지 같은 민족도 막 신고를 하거든요. 포상감 같은 걸 주니까. 그러니까 누가 볼지 어느새 미디안 군대가 올지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나타나는 현상이 물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두려움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게 굉장히 강한 두려움 때문에 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반면 또 하나는 소심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시절을 이제 검정고시로 지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모든 게 낯선 거예요. 낯설고 기분은 좋은데 어떻게 지내야 될지 불안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친구들을 이제 몇 명 사귀었는데 한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집이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그 집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부유한 장면을 딱 보는데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감정이 왜 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와 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 감정이 왜 든지 몰라. 그때 감정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데 이걸 들키면 안 되겠다. 들키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들킬까 봐 불안한 거예요. 들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야 그랬어? 이렇게 웃을 걸 그러면서 행동과 모든 모습이 막 야 이거 너무 멋지다. 와 최고야. 제가 그러면서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와 그러면서 되게 어색한데 그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되게 불안하고 뭐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오버하고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게. 이게 이제 어떤 막 문신색이고 막 쎄 보이고 이렇게 하는 분들 깊은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두려움이 과하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지금 어떤 거예요? 과한 게 아니라 소심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곳으로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두려움의 모습이 형상화된 게 바로 포도즙 틀인 거예요.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포도즙 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처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엔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 원망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내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 영광 중에 노래했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나라를 그렇게 붙들면서 광야를 인도해오고 이 엄청난 가나안 땅을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이거 뭐예요? 기도원 속에 내재되어 있던 뭐가 나온 거예요? 원망. 원망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원망이 계속 타격을 입으면서 7년여 세월에 미디안의 등쌀에 고통과 압박,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압박 속에, 폭행 속에 당하고 당하면서 가졌던 그 원망, 그것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뭐로 변해요? 분노로 변해요. 화를 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분노하고 화내도 소용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 자기. 그리고 그 자포, 자기된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내 운명이려니. 이게 내 숙명이려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위축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아무것도 못 써요. 힘도 못 써보고 무너지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아니 해볼 생각조차 못해요. 이제는 두려움에 점령당해서. 그래서요, 이 두려움은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여를 건너서 시내산에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인들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 들어가면 그 거인들에게 다 죽습니다. 마치 우리는 뭐와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에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최대 제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겨내고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그 사실, 하나님이 지금 니네가 본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보다 10배, 20배, 30배 더 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을 무너뜨리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메뚜기 같은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성을 포위를 해요. 근데 그때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가지고 바라보다가 아람 군대 특수 군대가 쫙 자기의 성을 덮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뛰어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달려들어오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해 주죠. 그때 두려움의 이 안개가 벗겨지면서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과. 두려움에 쌓이면 자신이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위축되고 에너지가 사라지고 무너진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기도원처럼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우리를,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어디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를 그 두려움의 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게 찾아와서 굉장히 어떤 면에선 좀 당황했죠. 야, 이런 게 다 있나? 코로나19라는 게? 그러면서 뭐 한두 달이면 지나갈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지금 10개월을 내리 달려오니까 이게 이제는 어떤 면에서 이건 대세, 이게 대세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도 계속된다는데? 어떤 그 암울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 시대의 코로나19라는 포도즙 틀 속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야, 교회에 그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 굉장히 위험해. 이거 조심해야지. 조심하고 다 같이 안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러는 건 다 같이 누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이 더 큰 어려움과 혼란으로부터,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여기까지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두려움의 틀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것마저 혹시나 잃어버릴까 떠는, 주위를 살피는, 저것마저 놓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노심초사 고개를 돌리면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그랬던 기도원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던져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코로나가 무섭고, 안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코로나보다 더 크시죠.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더 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오셔. 우리를 이 포도즙 틀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혹시 계속해서 여론을 통해 타격하면서 우리를 그 두려움의 틀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이 시대적 원수마귀 사탄의 괴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리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원이 자신도 모르게 그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마치 뱀 앞에 깨구리 같아지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 같아지는 거예요. 이 절대 절망에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에 무너진 막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늪 속에 빠지는 거죠. 힘을 못 써요. 해야 될 마땅한 것들도
멈칫멈칫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야 이제 독감 어이 무서워 이 독감 어 감기 무서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어가서 누구도 들리지 않는 어두운 협곡 가운데 자신의 그 동굴 속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사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끄집어내줄 수가 없어요.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게 그다음부터는 안 들려요. 놀랍게도 이런 상태에 있는 기도원을 깨운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 너머에 역사하는 분이 계셔요. 인간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스스로는 오히려 그게 나갈수록 더 고착화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골짜기 그 늪으로부터 구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이 늪 속에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냐면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넘어서 스스로 메뚜기 같고 인생 쓰레기 같고 지나가는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인식하면서 할 수 없다. 무능력하다. 여러분 인간이 그 죄인의 틀 속에 들어가서 도무지 누구도 구조할 수 없는 그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의 실제 같은 그런 막장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연기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어둠 속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자의 정체성. 그런데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존재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용사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다 똑같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반응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고요. 죄인이라는 것도 두렵고요. 삶이라는 거, 코로나라는 거, 경제적 침체라는 거,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 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가 병에 걸리고 어떻게 돼. 이 모든 두려움 속에 빠져버릴 때 인간의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두려운 세계, 현실의 세계,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우리 존재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 큰 용사요. 이걸 듣는 분들은 그 동굴에서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또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영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큰 용사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연세 들어가 보세요. 앞이 어둡고 전망이 캄캄한 그런 속에서 미래적인 뭐가 기쁜 게 있고 뭐가 즐거운 게 있고 미래적인 뭔 기대가 있고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뭘 들으면? 하늘의 소리,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걸 뭐라고 합니까? 레마의 말씀. 인간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어떤 걸 줘도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소리, 이게 우리 영혼에 들려올 때, 이게 우리 심령에 들려올 때 인간은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동굴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우리들의 이
아무것도 아닌 정체성인데,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시각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시각이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너는 부족하고 너는 쓰레기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사라질 그런 존재라고 각인시키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도록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도록 계속해서 조장하고 조종하고 끌고 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정확한 겁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들을 때 사람은 거기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협과 수많은 그런 어두운 세력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걸 들을 때 그곳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TV로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이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